그 미드층에 안 내려가세요? 밑에층 커피 주고 왔어요. 아, 내가 원하는구나. 30만원짜리 인허홀도 찾을 수 있다고 빌려드릴. 뭐 방송하고 자고 방을 이거 뭐 방송 공장이지 뭐. 사람 사는 게 아니야. 이건 뭐 저보다 낫지. 저는 뭐 방송 기계 됐잖아요. 공장이지 뭐 방송 공장.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건 돈하고 공부밖에 없어. 봐봐요, 생각해보세요. 돈하고 공부를 얻었어요. 그럼 그 공부를 없애려고 돈을 쓰겠죠? 예예. 예. 그럼 남는 건 뭐예요? 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돈을 그 버린 돈으로 공부를 없애니까. 돈 좀 그쵸? 돈 좀 남지 않을까요 그래도? 추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. 자, 예. 방송을 하면 예. 공부와 돈이 생기는데 예. 그 공부는 돈으로 없애기 때문에 예. 상쇄가 되면서 이꼴을 제로. 예.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. 그쵸? 뭐 벗은 돈 좀 남지 않을까요 그래도? 그거 남은 거는 공부 그 계속 주기적으로 공부를 관리해줘야 돼. 이미 상한 공부는 계속 공부가 또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구나. 그러면 이제 공부 유지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말년님 만화 접지 말아주세요. 이말년 시리즈 이가 보고 싶어요. 절대 남는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. 아 예.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 그렇죠? 그렇죠. 그러면 어? 자기 묻힐 자리만 필요한 이런 인생에서 예, 예.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방송을 하냐 이거야 내 말은. 어? 빈손으로 왔다가 공부만 갖고 가는 거 아니야. 그렇죠 그렇죠. 맞는 말입니다. 예, 예. 그분은 일상생활이 없는 것 같더라고. 제가 밥 먹자고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. 아, 왜냐면 지금 예. 일어났거든. 예, 예. 지금 일어났으면 4시에 방송 틀려면 이제 뭐 씻고 뭐하고 어영부영 하면은 밥도 방송 키고 먹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. 예, 예. 낙동강 녹조라든가 그 아침에 자더라고요. 그 방송 끄고 바로 자지도 않고 한 8시 정도 자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? 공부가 자세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. 자 보세요. 키가 크려면 언제 자야죠?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? 3시 정도. 아니 성장기 때 어느 정도에 자야죠? 저도 뭐 12시 최소한 12시에는 자야지 성장을 해. 왜냐면 그때 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오거든요. 공부 호르몬 언제 나오는 줄 알아요? 몇 시에 나오는데? 8시에 나와요. 8시 김성태님은 8시에 자는 거잖아요. 한창 공부 호르몬이 한창 나올 때쯤에 자고 있는 거야. 아, 안 되지.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야? 감자떡 되는 거야. 그렇죠. 예. 말 개 많네. 죄송합니다. 그럼 어쩔 수가 없어. 어쩔 수 없어. 그분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선택한 공부의 길. 자기가 선택하고 이제 슬슬 짜증 날 거야. 슬슬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문득 생각이 들 건데. 가시밭길 아니고 공부밭길. 응.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이런 생각 문득 들 건데 이미 해놓게 한 거라서. 거의 그 야외의 마음으로. 너는 말해라 공부밭길을 스스로 걷는. 예. 성구자적인. 혁준이 슬슬 귀찮아한다.